저희 이렇게 주일날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 시간에는 물론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만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한 이런 그 감격에 빠지게 되고요. 또는 주인 십자가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 이런 그 좋은 시간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그 즐거운 음악과 또 이렇게 어린이들의 이 율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천국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또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도 그래요. 찬송 이렇게 부르다 보면 아 계속 이렇게 찬송 부르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그 저희들 인도해 주신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난 뭐 한몇주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드리기로 원합니다. <laughs> 제목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근데 사실은 제목이 이렇게 좀 거창하지만 제목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그것지 주제입니다. 그렇게 될때 결국은 균형도 잡히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 이 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그 주님과 같이, 주님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또는 그런 그리스도인 대해 함께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참 그, 견, 건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좀 보여주시겠습니다. <laughs> 지난 시간에 저 앞에 있는 여호수와 23장 6절에 있는 말씀과 여호수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하나만 이제 다시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저 위에 건 먼저 여호수와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laughs>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는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세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삶을 살때 그에게 여호와께서 보여 주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앞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23장은 이제 거의 끝날 즈음에도 동일하게 그가 그들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박고 붙들려서 흔들리지 말고 살 것을 이렇게 그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런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이, 제가 이제 주로 소개하는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개, 오늘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말씀들은 우리들을 때로 조금은 헷갈리게 하는 이런 말씀들, 서로 상대되는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해서 그것들을 잘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사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에베소서. 이 서신서에서 그 성도들의 가르침을 줄 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저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그 원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중심을 두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기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런 세상에서 오는 또는 우리를 때로 헷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이 풍조들과 또는 또 다른 어떤 교훈들과 교리들과 또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 속에서 중심을 잘 잡아서 요동치 않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여기 마지막에 제가 빨간 줄에 줄을 쳐놨는데 든든하게 설수 있다.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양회에 가서, 이제 캠프에 가서 그 성형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 주제도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자, 이런 것입니다. 이 은사도 하나의 우리에게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어떻게 사는 그 도구 중에 하나를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게,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그 성장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이런 말씀들을 그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올바른 성장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각 지체들이 엮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균형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주님과 주님까지 잘하게 하는 이런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게 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소개하는 것들은 이미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잠깐만 한 5분 정도 요약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몇 가지 것들이 때로 저도 그렇고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좀 혼돈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질문으로 드린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올 하나님의 상급 또는 그 심판,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줄그 상급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볼수 있죠. 지금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셔서 이 같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예배드리고 하셨어요. 이렇게 나를 가게 하는 동기가 뭡니까? 왜 오늘 예배당에 예배당에 가게 나라해금 오게 한 동기? 내가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뭐냐? 우리 보통 이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서 이제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과 이런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한편의 답은 이런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상급,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것을 향해서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러한 그 신앙의 삶을 사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그 이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상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 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데 제가 이제 생각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보너스와 같은 큰 은혜의 상급이다. 왜? 다 지금 우리는 한나라 갈수 있는 자격을 다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고 나서 그러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심판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하는 그때가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어요.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이 땅을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 믿은 후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산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 뭐 피차를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차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너무 막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꼭 이제 잘못하면 율법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짐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보너스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 상급의 평가는 이 땅의 삶으로 평가를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저도 그렇, 저도 다분히 그렇습니다. 우리를 믿게 해,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믿게 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아나 그 상급 바라보고 그것 타자고 내가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좋습니다. 왜? 은혜 보답하는 삶. 정말 중요하죠. 그게 즐거움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그런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다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나 뭐 달리기 하실, 달리 같은 거할때 오늘 같이 어린이들이 공연을 하러 나온다. 그러면 내가 그 공연을 앞두고는 우리 저꼬마들그러가 며칠 전에 야, 이제 끝나면 여기 공연할 거야. 아마 할 걸?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 자기는 안 한대요. 왜? 왜안 한대? 스트레스가 오거든. 아, 그거 나가서 하면 힘들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나와서 그냥 하잖아요, 또. 하는데. 근데 우리도 만약에 내가 저 상급을 위해서 내가 뭐 요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그런 율법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짐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짐이고 율법이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앞에서 얘기한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그때에 가서 우리로 하여금 다 보너스를 주실 거예요. 근데 보너스가 어떤 사람은 큰 면류관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할 일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표현을 따르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급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많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보혈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너무 예수님의 그 자, 예수님이 해주신 그런 것들이 그 자랑하는 예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고, 이런 찬송들을 쭉 앞쪽에 부를 때, 정말 그 예수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뒷부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삶을 다 달려갔는데, 이제는 마지막, 얼마 살 날이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그 상급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런 상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큰 위로와 격려와 보너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내 삶에 위로와 동,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삶에.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런 시제적인 이런 구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이러한 것에 대한 그 구분이 정확합니다. 심판에 대한 또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삼시제적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대한 정죄에 대한 심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된그 사실. 그것이 첫째 심판이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심판을 이야기 십자가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 심판이 또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어떻게 보면 그 뭐죠? 그 공의로에서 상급을 주시는 그것과 연계가 될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그때 수시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징계를 다 받기도 해요. 마음이 괴로운 그런 징계를 받으신 적 있죠. 갈등이 떴던 적 있죠. 또는 심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를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 혼자 데려가는 거예요. 별로 이 땅에 있어서 뭐그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도 찾지는 않습니다만 그저 주어에 다시 한번 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찾아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이제 신자의 부명에 대한 심판. 이건 마지막 때에 아까 그 최종 심판 그때에 우리 되겠는? 여기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과 연관된 심판만 여기 나열을 하는 거야. 옛날 십자가의 심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너의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할때그 말씀의 그 이루라는 바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날에 누구나 다 동일하게 아까 그런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는 아까 그 상급의 심판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다 연계, 연계가 돼요. 구원과 심판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냥 얼른 읽어만 보겠습니다. 과거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걸 통해서 물론 믿음으로 그 이루어진 거지만 예수님 믿으심으로 다그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그 다음에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죄 형벌을 예수님이다 받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때 이 심판은 내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내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거는 그 심판은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야?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임이 그쪽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사역이고요. 과거에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정죄를 심판을 대신다 받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죄가. 그래서 반은 말씀에 그렇죠. 우리 정죄함이 없다. 우리 심판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아 주셨으니까. 장소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심판의 형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다 받으셨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우리 생활적인 그런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을 잘 하게 되면 오늘 이제 주로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도 관련해 계속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되고요. 죄의 지배로부터 현재 우리 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죄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 하면 서로 이렇게 혼돈을 해요. 특히, 어, 많이 가시기도 했네. 그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 이것에 대한 혼돈을 너무 많이 하세요. 어떤 말씀을 보면 이쪽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쪽 첫 번째 줄만 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뒤쪽 말씀들 가지고 오해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런, 그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운데 줄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죠.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그렇죠.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줘야 이, 되는데, 같이 혼돈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과. 우리의 현재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우리 자신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것과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혼동해서 자꾸 이야기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그런 속에 있어요. 한 나라 가는 건 따놓은 낭상이에요. 근데 이제 한 나라 가는데, 아까 이제 보상상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또이 현재 죄의 지배 속에서의 이런 이야기는, 가기 가지만 가능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정말 그거에 맞는 삶을 살고 하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큰 상급으로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죄의 재배에서 구원도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겪는 많은 서진서에 있는 말씀들은 바로 이 가운데 현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왜 너는 이런 이렇게 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이마지막에 미래에는 육체적으로 다 이거는 그 각인 이런 식으로 성화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이제 상급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를 이 있어야 됩니 그래서 이 가운데 현재의 삶은 저 인간의 책임이라는 데 보면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사는 이삶 속에 이러한 그 구원과 또 심판,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대해서 우리 심판을 받기도 하고, 현재 삶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루시는 이런 삶들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현재의 때로 징계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미래. 이건 완전히 육체, 육체도 다 호련이 다 변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화가 될 거고요. 죄의 존재가 아예 없어질 겁니다. 그때는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에 이른다. 그리고 인간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미래 재림 의시의그 신자의 품행을 가지고 하나님 상급을 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는 종으로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심판의 형태는 상급으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냥 비슷한 얘기인데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하게 되면 아까 옆벤 처음에 있었던 죄에 대한 심판, 그것으로부터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참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행위의 복음. 많은 종교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왜 헷갈리느냐? 아까 이야기한 현재 삶의 삶 속에서의 구원. 이것과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헷갈리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종교와 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보금이나 또는 정부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이제 이 교계에서, 또는 우리도 때때로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그 다음에 선행과 봉사, 자선, 금전적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개선시켜야 된다. 또는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제도와 정부와 국가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로 빠지게 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사실은 철저하게.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때로 저런 가난한 자를 돕는다든가 또는 금전적으로 돕는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이런데 굉장히 인색할 수 있습니다. 인색해지면 어떤 평가를 받아요? 사회적으로. 아, 이것도 못하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기 때문에 아까 그 앞에 그 표에서 가운데 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우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이런 사랑하는 삶,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 이런 건 살도록 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의 구원으로부터 해결은 아니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일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에 따라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과 사회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셔야 돼요. 그 디모데서를 공부하면 그런 성역 구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뭐 부부의 삶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나가서 직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삶들을 가르쳐 주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저런 삶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하고 이제 조금 혼돈이 안 돼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요. 뭐 율법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전에도 이,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의로하여금 죄를 알게 했고 그다음에 복음으로 가게끔 인도해 줬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그러나 어쨌든 은혜는 그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모든 그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값없이 얻어진 이런 놀라운 축복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혼돈스럽게 해가지고 저런 때로는 혼합주의와 같은 둘 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의 그이 구원에 대한 시제적인 이야기하고를 구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조금 더그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었고. 또,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고. 하는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율법이 이제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관여하게 되죠.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것에 대한 은혜 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공의의 심판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지 율법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오늘 사실 요의 이야기를 좀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조금 이제 이 혼돈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와 사역입니다. 은사와 사역 영적으로 거듭난 정도는 은사를 통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목금토일에 계속 이거 공부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신앙의 성숙과 성김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은사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발견하고 내가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행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왕성하게 자기 분량대로 그리고 그때에는 교회 유익과 덕이 되야 어 된다. 그리고 조화 질서를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뭐 다음 이번 주말에 공부하실 겁니다. 그때 주제 다를 거고요. 그런데. 그 그때 더 공부를 하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뭐 시편,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고요. 이 함께 연합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걸 보고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저기 요한복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 되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그랬고요. 이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제가 이제 좀 결론적인 이야기를 쓴 건데, 교회 구성원들이 또는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 것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혼돈 헷갈리잖아요. 다양성, 달라, 다름. 이거는 뭐예요? 하나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위 은사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분량에 따라서 또 남의 것에 대해서 관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 너무 내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 예배수인 말씀에도 그랬죠. 우리 몸 안에 다른 지체들이 다 엮어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그게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려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라고. 하나 맞습니까? 예, 네, 하나. 근데 뭐 저기 주례사나 이런 데 가보면 자주 하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적으로 또는 뭐 우리의 품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어,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관이돼요. 로마서 1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것부터 다르죠. 한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라고 할때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에. 서로 받지 않으면 하나 가될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문제가 이거죠. 뭐 아까 부부가 이제 하나인데, 그,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나 또는 이런 말씀을 보면 남자에게 한 이야기가 있고, 그니까 부인, 남편에게 한 이야기가 있고, 부인한테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두 말씀을 이제 같이 읽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형제님들, 남편 된 형제님들 특히, 자매님한테 한 이야기가 더잘 들어요. 와 <laughs> 형제님한테 한 이야기가 더잘 들어옵니까? <laughs> 자매한테는 얘기가 잘 들어죠. 형제님들 <laughs> <laughs> 그런 때 있잖아요. 성경 딱 읽다 보면 아이 성경은 참 같이 읽고 싶은데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자매들이 들었으면 하는 말씀. 그게 형제들한테 는더잘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매님들 또 마찬가지 반대. 반대로. 아, 좀, 나를, 응?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뭐 사랑한다는 얘기도 잘안 하고. 에? 뭐 이런 식의 반대로.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남편들한테 한 얘기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부인들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거기 그랬잖아. 남편들아.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한 이야기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대, 대부분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상대방이 먼저 그걸 해줘야 된다.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서, 서로 그 서로 간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나, 자기 것만 자기가 해야 되는 걸로 해서 교훈으로 듣고 하면 되는데 상대방과의 우선 관심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은사의 다양함 뭐 이런 것들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그런 성품과 속성이 다른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교회가 이제 주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영접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접 주님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 이제 이 성도나 이렇게 오시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거. 이런 것 기준이 될때 있어요. 또는 이것을 더 하나 더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사람이 이제 구도자들이나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간증하고 할때이 사람이 진짜 믿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고 받아들이는 그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때이 영접과 징계에 대한 이런 것들인데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3절에 서로 받으라. 한 것처럼 말씀에 따른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초 많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 사도 바울이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피로 이 사람도 산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한나라에갈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확실하면 그 생명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자녀이면 받으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 따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원칙이 될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도덕적인, 징계. 뭐, 도덕적, 저, 교리적이라는 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이단에, 이런 것들을 전할 때, 또는 잘못된 것들을 와서 전하게 되면,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도덕적인 큰 죄를 전하는, 고린도서에서 나루는게 저부 그런 것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거기에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잘못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들을 받지 말 것을 쫓아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또비자 다른 교회에서나 징계를 받고 있거나 또여서 징계 중인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칙에 적용해 가능해요. 그러나 저기 이제 요 아래쪽을 좀 보시는데 세 번째 줄. 믿음의 연약 이거 영접의 구분이 아닙니다. 왜? 십사장에서 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 신분, 뭐 직장이 뭐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식 어떤 절차를 밟았냐, 뭐 이런 것들. 또는 섬기는 방법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뭐 다른 때 기도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건 한 예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른 성경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실제 많은 이런 갈라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접의 이제 그 근거는 될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구원전의 상태 뭐 이런 것들 아닙니다. 영접 기준이 될수 없고요. 또 영접할 때 이제 우리들이 많이 쓰는 게 저는 천거서입니다. 근데 천거서만 유일한 영접의 수단인가 아닙니다. 두세증인 한분의 증인 일꾼이 의한 천거 지역 교회를 통한 확인 이런 것에서 또저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과 기준을 하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영접의근 거에 해당이 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 이제 이렇게 딴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기서 예배를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그 교회 갔어요. 우리 아이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서 가니까 그래요. 뭐 이제 저희가 물어봤어요. 아, 여기서 이제 예배가 있죠. 언제 하죠? 그러니까 저녁에 한대요. 그 예배를. 그래서 그날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요장로형제님이 이따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전에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만났어요. 그 만나서 30분 전에 서로 이야기하기를 그냥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먼저 간증하는 두 분이 잘 구원받은 간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간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 구원받은 형제구나. 들어와. 같이 예배 드리자.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성, 천거서를 써가죠. 그 이제 외국이었는데, 외국이었는데, 영어로 된 천거서를 써가기도 해요. 써가서 이제 가서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영어로 해서 천거서 써면 뭐해? 이 교회를 내가 알아? 모르잖아요. 저 외국에 저, 저 바깥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 장로, 뭐 누가 해가지고 싸이는데, 이게 진짜 문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알수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무슨 청강서가왜 뭐 필요하냐? 아니고 생명이 있는지 서로 교제해 보면 구원 받은 간증을 서로 주고받고 그날 예배 드렸어요 같이 덕대고 잘 나. 그런 어쨌든 저기에는 생명의 기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런 절차들보다도 다음 슬라이드 좀 주시겠습니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번 수양에서도 회 이런 주제가 다뤄지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왜 그러면 나는 모임인가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교파에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거기를 우리가 배척하거나 거기에 생명이 없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생명이 있는데 그럼 갈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이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요. 제가 모임에 어떤 책자를 딴게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형제 모임. 어떤가? 그리고 친거예요런데 거의 다음 무슨 블로그 같은데 어떤 분이 써놓은 거야. 우리 교회 뿐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평가한 거를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이런 이런 걸써 있어요. 믿음과 실천에 기반되는 절대 무한 성경을 중심으로 확, 확고한 성경 진리를 가지고 모이는 우리들 이렇게 지칭을 했더라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의 유익 그 이한 구세주.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확실함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침례와 성만찬.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그다음에 만인 제사장.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이 모임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 그런 이제 하나 되냐 느 아니냐 또는 영접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하고 연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 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의 분명한 진리의 근거에서 하는 몇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성만찬을 하거나 침례를 주거나 또는 이, 이 만인 세상 제도와 같이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참 이른 목회를 부인하는 이런 것들. 확실한 그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기 표현을 좀 잘못한 것같은데 사소한 가르침이라 그랬는데 가르침 중에 사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다 중요한 거지. 그렇지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받으면 아까 영접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큰 이슈, 그 중요한 일거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받아야 하나. 받아야 하나 되면 진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들이 다뤄야 될 거는 이게 덕이 되는가 또는 성도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분별하는, 분별되야 되는 그런 진리들을 이야기하죠. 사도행연 10장에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고질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줄기에서 왔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에 어느 정도 젖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게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만 최고 그런 남들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 이런 것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아까 사소한 가르침이라고 그랬는데 분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 그럴 때 사실은 뭐몇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정도들이 덕이 되는지 또는 그런 그 이 반응이 어떤지, 성도의 반응이라고 제가 적었지만, 반응 중에 중요한 거는 아까 저기에 있는 것처럼 만인이사장,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준것 중에 하나가, 교회 질서 중에 준것 중에 하나가 장로들과, 또는 집사들과, 일꾼들을 복수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필요할 때에는 장로들의 그런 분별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성경 읽다가 그 역대상인가요? 한가요? 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그루어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됐을 때 그가 이제 이 적에 이 침, 침투를 받아요. 받을 때그 성경 뭐몇 차례 그런 예,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또 나이 젊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이 젊은 사람들의 상담을 받아들여가지고 크게 실패를 보죠. 교회 안에, 그건 뭐지, 구약의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분명히 질서를 따라서 장로들이 세워져 있고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정리가 필요할 때는 그런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